잠깐만 이거 하나랑 어차피 한 방에 안 죽거든 이런 게임은. 설마 막다른 길인가요? 세상에. 혹시 저 보이나요? 아! 야 뭐야 한 방에 죽어? 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. 오늘의 공포게임은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아웃라스트 느낌 나는 공포게임이 있다길래 바로 다운받아봤고요. 제가 어떻게 보면은 공포게임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게임이 아웃라스트라는 게임이거든요. 그래서 약간 이렇게 추억이 샘솟아서 다운받아봤습니다. 일단 이 친구 너무 화나요. 눈이 너무 아파요. 저기요! 크리링의 파괴광선 같아. 그래도 눈 아프니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플레이 게임. 모임. 어 뭐야 목숨 3개야? 목숨이 필요하네? 나의 직업은 여기서 약을 찾는 것이다. 뭔가 위험해 보이는데? 여기서 약을 찾아야 돼? 내가 의사인가 봐. 이런 거 너무 멋있다. 나도 나중에 크면 의사가 되고 싶었어. 이거 어떻게 먹는 거면 이거 아님? 어떻게 먹는 거지? 이 스페이스바 왼 클릭 오른쪽 클릭. 이거 뭐예요? 아 이런 데 숨을 수 있고. 오케이 완벽한 확인. 이거 어 이건가? 이거구나. 그럼 이 큰 건 아니네. 이거 왜 만든 거야? 아니 누가 여기 이런 거를 있다. 생각보다 잘 모으고 있어. 아니 이분 누구신데 자꾸 저한테 시비 거시는 거 진짜 뒤져요. 그러다가 저한테 저 벌써 6개 모았는데 왜 아저씨 안 나오세요? 저 아저씨 나와서 나 방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왜냐면 이렇게 안 보이는 게 더 아니 아까 밟은 거 또 밟았네. 이거 누가 폈대? 자동으로 펴지니 혹시? 그런 거지 같은 게임을 왜 펴지냐고 저게. 어? 잠깐만. 아저씨 날 별로 안 좋아하시네. 잠깐만 이거 하나랑 하나랑 어차피 한 방에 안 죽거든 이런 게임은. 설마 막다른 길인가요? 세상에. 혹시 저 보이나요? 아! 야 뭐야 한 방에 죽어? 나 몇 개 모았지 지금? 10개. 아까 도망가면서 3개 모은 게 좀 크다. 그 순간적인 판단력. 어 잘 보인다. 좋았어. 이 상태로 간. 잠시만요 이거 밝기 조절한 건 좋은데. 아저씨 안녕하세요? 아니 저 아저씨 여기 사시나? 왜 이렇게 예민하지? 왜 이렇게 간척하다가 숨기. 어, 아 젠장 못 숨잖아. 아 저기 날 보고 있을 때는 못 숨네. 여기 절대 몰라. 진짜 알 수가 없음. 고수인데? 뭐? 나 생각해보니까 점프키 있잖아. 점프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플레이를 해야겠어. 이런 덫쯤은 피할 수 있다 할까? 봐봐 피해지지. 그럼 의자도 넘어진다는 거라서. 아니 이렇게 막다른 길을 왜 만들어. 아, 날 봤어? 이러면 어쩔 건데요? 이러면 어쩔 거냐고요? 어, 야, 이러면요? 이러면 어쩔 거예요? 이러면 어쩔 거냐고요? 이러면요? 제가 이쪽으로 오면요? 이러다가 스태미너 다 채우고 도망가면요? 얘 공포게임에서 점프키 만들면 안 돼. 어 잠시만요. 잠시만요. 타임! 자 타임이라고 했어요 저. 잠시만요! 너무 무서워요! 아 잠시만요! 아 지금 나가야 돼. 진짜 죄송해요. 아니 이분 너무 고수야. 어 뭐야 광고를 보면은 목숨 하나를 주잖아. 젠장 모바일 만드잖아. PC버전이란 말이야. 아 17개 모아야 되는 게 은근 엄청 굉장히 빡센 난이도구나. 아 모으고 여기로 나가라고 할 것 같은데 그치. 아 맞네. 근데 생각보다 이번 판 좀 빠름. 이것이 사람의 발전이라는 것임. 자 벌써 10개? 거의 맵을 다 돌아본 것 같은데? 아까 내가 왼쪽 갔으니까 이번에 오른쪽을 가볼게요. 아니 내가 직진해야 되는 건가? 이쪽으로. 아 저 귀신 저거 진짜 성수 부어버릴까? 아 왜 자꾸 나오지? 안 그래도 지금 예민한데? 자 여기 왼쪽으로. 와 이거 발견 못할 뻔했다. 가끔 저렇게 어려운 데 있는데 있네. 아 아저씨 여기 계시네? 그럼 나 진짜 반대로 갈게요. 아저씨 여기 다 드세요. 근데 진짜 거의 다 모았다 진짜로. 근데 왠지 이쪽에 아 여기 있다. 두 개 남았어요? 왠지 이쪽에 있을 것만 같아서.
야, 하나 남았다. 잠깐만, 그럼 하나가 이 근처에 있어야 되거든. 내가 안 간 데가 여기밖에 없음. 아까 아저씨가 여길 보고 있었거든요? 왜일까? 뭔가 나에게 힌트를 준 건가? 아, 근데 이렇게 하나 남았을 때 찾기 진짜 힘든 거 알죠? 와, 내가 놓친 데가 있나? 아, 저 귀신만 안 나왔으면 진짜 진짜 소원이 없겠다, 진짜. 왼손의 법칙 쓸게요. 이런 게 하면 또 왼손의 법칙. 진짜 그만해. 설마 이런 데 안에 있는 건 아니겠지, 진짜? 양아치처럼? 아! 나 여기 있었어, 진짜. 외로웠지? 일로 와. 오빠 품으로 와, 일로 와. 가자. 나가는 거야. 여기 아닌가? 야, 나가는 길 어디야? 아니, 잠깐만, 여기 나가는 물이 왜 이렇게 많아? 어? 이건가? 아, 나 빨간 게 녹슬어서 안 열리는 것 같아. 세상에. 잠시만요. 이렇게 있으면 혹시 못 죽이시... 아, 세상에. 여기에요. 맞지? 아니, 아니야! 아니, 어디야? 아, 이거 뭐지, 이 연계? 이 순간적으로 날 놀래켜서 왼쪽으로 꺾이게 해가지고 덫을 밟게 하는 이 연계. 고수다. 어? 이거 아니야? 어? 예스. 당신의 최고다. 이게 난가? 잠깐만, 그러면 아까 그 토끼는 뭐지? 아까 그 토끼 한번 궁금하니까 볼게요. 이름이 미친 토끼입니다. 난이도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그거 같은데? 그냥 괴물의 생김새 차이? 저 아픈데 좀 많아요. 저기 어떻게 거기서 오신 거죠? 어? 뭐야? 어? 여기서는 귀신 대신 아저씨가 나오네. 뭐야? 저거 왜 아이템 25개 모아야 돼? 이게 하드 버전이구나. 아... 우와. 아, 진짜 이 아저씨. 어, 잠깐만요. 어, 잠시만요. 아니, 애야, 토끼씨 왜 이렇게 빨라요? 어. 어, 잠시만요, 토끼야. 우와. 어, 근데 이거 깰 수가 있는 건가? 어, 야야야야. 아니, 이렇게 하는 거야, 게임? 자,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웃라스트 느낌 나는 인도네시아 공포게임이었습니다. 저 토끼는 깨지 말라고 만든 거죠?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, 지금.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. 바이.